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아, 빨리 달리고 싶어요. 위에 썬루프가 바뀌어요, 색깔이. 내가 이 차를 타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것보다 이 차를 탈 수 있는 선까지 왔구나. 단점 바로 얘기했어요. 이거 완전 별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제가 7월 10날 출고 브이로그를 찍었었는데 제가 이제 딱 이제 한 달하고 하루 정도 됐는데 제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한 달하고 하루 만에 5,579. 정말 저는 지금 한 달밖에 안 탔지만 만족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정말 높은 게 가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렛츠고! 가장 좋은 점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조건 승차감. 승차감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 시트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장시간 운전을 하면 허리가 정말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가 진짜 안 아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운드가 진짜 좋아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일하러 가는 길에 되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음악을 들을 때 여기 시트에서도 이렇게 베이스가 울려주거든요. 너무 신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제가 저번에도 보령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도 확실히 피로감이 덜해요. 자율주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었죠. 단점 세 가지. 나 단점 바로 얘기했어요. 이거 디스플레이 소프트웨어 완전 별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 왜냐면 정말 이거 소프트웨어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반응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아직도 헷갈려요. 그리고 내비는 절대 못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MW 타시는 아는 대표님이 이거부터 바로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내비 이걸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거치대부터 바로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조절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크리스탈로 돼 있어서 너무 예쁘긴 하거든요. 봤을 땐 와 진짜 빠짝빠짝 예쁜데 이 시간대 해 질 때 이게 너무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서 운전하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막 진짜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등에 이게 마사지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갖고 이걸 강도를 높여도 한 것 같지가 않아서 좀 이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여기 공간이 진짜 넓거든요. 여기다 이제 물건도 넣을 수 있고 그런 점이 진짜 좋고. 근데 제가 이거는 저의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에어컨을 틀고 이제 이거를 풀 가동을 하면은 여기가 냉장고 같아요. 엄청 시원해요. 여기다 그때 3번 그래서 음료수 넣어봤는데 엄청 시원하거든요. 대표님 처음 이거 구매하셨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하나가 로고라 그랬는데 내부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요? 로고 아니에요 이거? 아, 로고는 마음에 들죠. 네. 이제 제 옆에 잘 안 세우더라고요, 사람들이. 약간 하차감 이런 게 있나요? 하차감은 이미 끝난 것 같아요. 하차감은 그날 하루로. 그날 하루로 하차감은 찾아와서 그때 한번 내리고 진짜 그러고 나서 정신없이 계속 일만 하다 보니까 지금 하차 뭐 그거 찰 생각도 없어요, 지금. 아, 정말 많이 했어요. 제일 멀리 간 데가 부산. 부산 한번 갔는데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허리가 너무 안 아프고 다리도 너무 안 아팠어요. 너무 좋더라고. 풀비도 이제 뭐 반값 되고 하니까 너무 좋고 이게 제가 한번 그때 충전했을 때 한번 100% 충전했을 때 이제 720까지 찍혔었거든요. 근데 진짜 도착하고 나서도 한 400km 정도가 남은 거예요. 충전소가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충전을 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이게 지도에 다 뜨는데 빈 곳도 정말 많아서 금방 충전할 수 있고 요즘에 급속도 되게 빨리 돼요. 그래서 급속하는데 거의 한 20분밖에 안 걸려서 그래서 충분히 왕복까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핸들 자체가 이걸 헥타곤 스타일이라고 처음에는 모형이 왜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여기 화면이 진짜 잘 다 보여요. 그립감도 되게 좋고 가죽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도 되게 부드럽고 시트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여기서도 부드럽고 가족이나 헤어스에도 반응이 없어요? 우선 저희 딸들은 카니발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제 정말 이제 장거리 갔을 때는 카니발이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카니발을 안녕 보내고 사실 이 차를 한 건데 아이들은 아직은 어려서 이게 얼마짜리 차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그래서 자꾸 데리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크리스탈 디테일 예쁘다 뭐 이런 얘기 나왔어요. 아이들은 뭐 관심 없어요. 관심. 관심 없고 그냥 자기가 자리가 이제 좁아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계속 불만을 하고 저만 좋아해요 저만. 왜냐면 제가 진짜 장거리를 갔다가 밤에 들어와도 몸이 안 아픈 거예요. 왜냐면 운전 너무 많이 하면 아 오늘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어깨도 안 아프고 그래서 약간 2억대 차는 어떤 기분일까 요즘에.
계속 상상하고 있어. 이 옥대창 어떤 기분이지? 다음 네. 가나요? 아 가야죠. 내년에 갈게요. 내년에. 일하는 거 말고 개인적으로도 약간 드라이브하면서 힐링하시는 편인가요? 제가 한번 최근에 강원도 양구에 이제 미팅을 갔다 왔는데 그날 이제 비혼 후로 진짜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일하러 가는 기분이 아닌 그 산림욕하는 기분으로 산림욕하는 기분이었거든요. 창문 다 열어놓고 진짜 공격 맞으면서 생각했는데 저희 집에서 양구까지 거의 3시간 걸렸는데 승차감 때문에 몸이 안 아팠어요. 도어가 반자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를 열자마자 시동이 그냥 저절로 꺼져요. 도어를 이렇게 누르면 시동이 그냥 자체가 꺼져요. 그래서 여기도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서거든요. 탈 때도 이렇게 당기지 않고 이것도 반자동으로 열리거든요. 근데 여기가 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날카로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탈 때도 여기 좀 조심하라고 계속 얘기는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있고 저는 진짜 제일 좋은 게 디자인이죠. 디자인이 너무 좋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예쁜데 제가 그거 워셔액 넣는 걸 찾았는데 워셔액을 여기다가 넣더라고요. 워셔액 구멍이었어요 여기가. 이게 저도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봤는데 이게 그릴이 여기서 이제 상처가 나면은 이제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디자인적으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선 저랑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아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렌즈 닦는 그 물이 나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디 사는지 모르겠네. 근데 이 파란 벨트가 난 진짜 예쁜 것 같아. 처음에는 아 파란 벨트 너무 이상한데? 무슨 이랬는데 너무 예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디자인이 이제 와인 색깔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블랙도 봤었는데 블랙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차라리 레드가 좀 낫지 않을까 했는데 BMW가 다 그러더라고요. 운전하는 재미가 있다고. 그걸 또 어서 들었어요 제가. 근데 진짜 이게 좀 좋은 게 이게 기본 모드인데 퍼스널 모드인데 여기가 이제 조명이 이제 흰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스포츠 그러면 이게 밟으면 스포츠카 타는 느낌? 또 여기가 또 바뀌어요. 밤에 보면은 진짜 엄청 안에가 화려하거든요. 그리고 에코 모드 같은 이제 효율적인 모드인데 여기 이제 블루 컬러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밟을 때 약간 무게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생생한 이제 음향 이제 운전하는 느낌인데 다들 재밌었는데 이렇게 밟으면 10km 구간입니다.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게 이제 차가 약간 고장나는 느낌 뭔가 이게 잘못되는 느낌 약간 불안하는데 이걸 또 약간 좀 밟을 때 즐겨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한 주행 이것도 밟으면 소리가 좀 달라지거든요. 되게 미세하게 다른데 저는 이것도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트 모드인데 밟으면 와 진짜 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그리고 이게 또 좋은 게 방지턱에 이게 너무 좋아요. 방지턱에 넘김이 되게 부드러워요. 생각보다 예전에도 제가 SUV도 다른 차 끌어봤는데 방지턱 할 때 이제 엄청 들리거든요. 이게 무게감이 있어서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어서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이제 어디 가세요? 드라이브의 종착지가 어딘가요? 먹으러 가봅시다. 먹으러 한번 가볼게요. 근데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노을이 너무 예뻐요. 저기 비행기도 이렇게 지나가고 저는 이제 그다음 목표가 뭐냐면 저는 자전거를 한 대 사서 라이딩을 여기서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어, 나 진짜 살 거거든. 2억짜리인데 아니 여기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계속 돈은 벌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남편 듣고 있나? 아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서 진짜 라이딩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갑시다. 아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까 이제 진짜 첫 끼예요 저. 지금 6시 50분인데 이제 오늘 무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너무 맛있어.